무속을 흔히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속을 사기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엔TV의 한엔두령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요. 무속을 흔히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속을 사기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요. 우리 무속은 예전부터 우리 문화와 생활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입니다. 그러나 편견과 조금 과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조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재밌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엔두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네. 어떻게 증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신이 존재한다는 거는 사실상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나마 조금 그렇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는 흔히들 무당 선생님들한테 그 공수를 받게 되면서 점사를 사주풀이를 통하여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시거나 그런 이제 행위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부를 보는 상황에서 내가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았던 일들을 뭐 부적이나 뭐 초나 치성이나 구슬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성부를 보면서 조금 체험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시나 네. 부적, 이제 네. 촛불 등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무속 행위들이 네. 진짜 다 100% 효과가 있는 겁니까? 100% 효과가 다 있냐? 네. 이게 이제 하는 거대로 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느냐 물어보신다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흔히들 이제 저희 선생님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을 뭐 10개를 해가지고 5개만 이렇게 성부를 보더라도 그 선생님은 성부를 잘 보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따지고 보면 50% 확률밖에 안 되죠. 근데 흔히들 일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정말 너무하기 힘든 일을 거의 다 의뢰를 합니다. 그냥 놔둔다면은 대부분 되지 않았을 일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신령님들 간에 이렇게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 나가는 거니까 안 되는 일을 되게 한다는 관점에서 50%는 굉장히 또 높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10번 해서 5번밖에 안 되는데 그걸 굳이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의 조금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제 제가 저한테 초를 이제 키시는 신도분들 중에 그 생활 지도사 자격증을 오수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초를 킴으로써 이제 오수만에 턱걸이 합격을 했습니다. 60점 커트라인에 평균 60점 커트라인에 62점을 맞으시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성부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내가 쉽게 넘어가지 못했던 일을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넘어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당들은 네. 진짜 귀신이 보이고 네. 네. 들리고 네. 하나요? 조금 그게 말에 있어가지고 조금 오해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흔히 귀신이 보인다라고 할 때는요 귀신이 진짜 눈에 이렇게 딱 물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기운이 서려가지고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진짜 보는 게 아니고요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진짜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근데 그런 기운들이 이질적인 기운들이에요. 그냥 일반인들이 평소 느끼지 못하는 기운이다 보니까 신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기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표현을 쉽게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진짜 귀신이 보인다 아니면 어떤 귀신의 말이 들린다 이렇게 조금 표현하는데 조금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진짜 보이거나 진짜 들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 진짜 보이거나 들린다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저희 계룡산에서 이제 3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보고 말씀을 해봤는데 그런 선생님들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혹시나 그런 선생님들 있으시면은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이 실렸을 때 네. 아기처럼 네. 목소리나 말투가 변하고 네. 또 남자인데 네. 여성인 것처럼 아,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네. 연기가 아닌가. 아, 연기가 아니냐? 네.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체험을 해봤지만 저는 이제 몸주 할머니가 할머님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제 몸에 할머님이 실리셔가지고 저는 정신을 잃고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말투, 할머니의 행동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거짓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애기 동자신이 오면 애기의 흉내와 말투가 나도 모르게 나오고요. 제가 남자임에 불구하고 선녀님이 오시면은 선녀와 같은 그런 언행이나 그런 기품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니까 연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그게 느껴지고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표현 수단일 뿐입니다. 조금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인 무속에 대하여서 조금 오해와 편견들을 조금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평소에 가졌던 무속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많이 해결하셨는가 모르겠네요. 혹시나 이 영상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또 추후에 이러한 Q&A 시간을 가져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하늘도령은 다음 영상에도 재밌고 유익하게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